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수도권에 신규 택지가 발표되었는데요. 지역은 어디인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택지를 지정했는데요. 이것은 1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함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주택 가격의 급상승을 막고 안정시키겠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네 곳을 지정했는데요.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서울 한 곳,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세 곳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 서리풀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 지구에 2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과 GTX-C가 들어올 양재역에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2만 호 중 55%는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분당선, 3호선, 4호선, GTX-C 등과 연결이 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검토하고 버스를 통해 신분당선과 4호선과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는 청계산로 확장으로 정체 구간을 해소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고양 대곡 역세권입니다. 대곡역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이 다니고 있고 교외선과 GTX-A가 개통 예정인 곳이죠. 추후 5중 역세권이 될 곳인데 지금 가보면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고 허허 벌판인 곳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곳에 9,400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 문화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대곡역세권은 5중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대곡역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대곡역과 사업 대상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기존 택지들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근의 화정지구나 일산지구 등에서 대곡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불편한데요. 완성되면 연계성이 좋아져서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의왕 오전 왕곡입니다. 의왕은 과천, 성남, 안양, 수원 등과 인접해서 입지는 좋지만 산지가 많아서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은 곳이죠. 경사도 높은 산지를 최대한 피해서 오전천, 왕곡천, 안양천 인근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탄 인덕원선 예정지 인근입니다. 14,000호가 예정되어 있고요. 산지라서 나무가 많고 물이 흘러서 쾌적한 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C 인덕원 동탄선과 연계를 강화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고요. 의왕 톨게이트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지구 간 도로를 연계해서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정부 용현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306 보충대, 506 방공대대와 같은 군부대가 있던 자리인데요. 306 보충대가 해체된 이후 10년 동안 풀만 무성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7,000호 규모로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의정부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들 그리고 개발 중인 의정부 법조타운과 연계해서 통합생활권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GTX-C가 들어올 의정부역과 26년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선 탑성역까지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평화로 등 주변 가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요. 병목 구간을 해소해서 서울 도심 잠실 방면의 도로 통행여건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4개의 택지는 29년에 첫 분양 예정이고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택지 입주는 토지 보상이나 자금 조달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빨라도 2035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최대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수도권의 5만 호 물량이 2031년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매년 필요한 신축 입주 물량은 약 16만에서 17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이 빨간 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018년에 25만 호, 2019년 22만 호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물량이 나왔음에도 매매 가격은 겨우 6개월 단기 하락에 그쳤고 하락폭 또한 미미했습니다. 70에서 69.7을 빼면 0.3이죠? 소폭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30년차 오래된 아파트의 수가 2018년 기준 10만 호, 2019년 기준 8만 8천 호 정도였습니다. 입주 물량 표에서 보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025년에 30년차 아파트는 무려 18만 호, 2026년 12만 호,
2027년 17만 호로 전과 달리 매우 크게 늘어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이 물량들이 한 살씩 더 먹으면서 매년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죠. 원활한 재건축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요. 오래된 아파트를 실제 재건축 진행하게 되면 이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진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서서히 공실이 발생하면서 입주 물량에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나 저러나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전보다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어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뜻이죠. 이번 택지 발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상승했던 것보다 내년에 더욱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겨울 비수기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경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부동산 시황에 대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집쌤입니다. 감사합니다.